안녕하십니까, 한국남자입니다. 오늘은 카이엔 가지고 포르쉐 딜러십 가서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에요. 서비스 내용은 와이프 카이엔에 리콜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게 메인 프로블럼은 소프트웨어예요. 네, 그 소프트웨어가 브레이크 쪽에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메인 이유만 적어놓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버그를 다 잡을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작업을 하러 가고 거기에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올 시즌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윈터 타이어로 오늘 바꿔서 낄 예정이거든요. 그런데 저 타이어 사이즈가 원래 카이엔이 앞에는 285 40에 21인치고 뒤에는 315 35에 21인치인데 제가 갖고 있는 4개의 타이어는 295 40에 21인치예요. 사실은 장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. 특히 앞바퀴는 더군다나 큰 문제가 없고 뒷바퀴 같은 경우는 휠이 좀 넓어서 타이어가 약간 누워지는 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사이즈가 완전히 똑같지 않아서 그 포르쉐 딜러십에서 그 타이어를 껴줄지 안 껴줄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엔 안 껴줄 확률이 더 높아요. 왜냐하면 다이아미터라고 해서 전체 지름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뭐 스피드미터라든가 적산거리 이런 것들이 맞질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면 저 보험도 안 될 뿐더러 이쪽에서 책임도 지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전혀 해주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쑥 밀어 넣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 제가 카이엔을 가지고 오프로딩을 잠깐 했잖아요. 그 오프로딩 할 때 여러분께서 가장 놀라셨던 부분이 그 바닥을 긁고 지나가는 부분이셨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사실 그 카이엔 바닥이 많은 커버링이 돼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커버링이 과연 뒷받침을 해줬을지 아니면 커버링조차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바닥을 다 긁고 지나갔을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그 영상도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멀쩡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. 근데 한번 들여다봐야겠죠. 배기 파이프가 긁힌다든가 뭐 중간 소음기가 긁힌다든가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께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카이엔 하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번에 오프로딩 가서 이렇게 바닥 긁고 했잖아요. 제가 긁은 부분은 이 부직포만 지나갔어요. 이제 반대쪽을 와서 보는데 반대쪽에도 뭐 전혀 상처 없죠. 뭐 물론 좀 이렇게 지금 눈길을 밟아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보면은 여기에 허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게 부직포예요. 커버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. 뒤에 보면은 머플러 파이프도 전혀 데미지 없고 중간 소음기도 전혀 데미지 없고요.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 미친 짓의 그 후를 보여드렸습니다. 카이엔 갖고 오프로딩 할 만하네요. 저희 와이프가 허락만 하면 갖고 나가서 할 텐데 와이프가 도통 차를 주질 않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제가 윈터 타이어를 바꿀 예정이에요. 드디어 올 시즌 타이어에서 윈터 타이어로 바꿀 예정입니다. 그리고 카이엔 브레이크 쪽에 이번에 리콜 걸린 게 개별적으로 집에 다 편지가 날아왔습니다. 리콜 받으라고 지금 그 리콜 작업까지 같이 하는 중입니다. 리콜 사항은 브레이크 관련이 메인인데 네 가지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한답니다.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현재 받고 있고요.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The tire is going to be all stretched on the wheel. Like I won't put them on. I wouldn't recommend it. 자, 그리고 윈터 타이어는 지금 보면 타이어 전체 지름이 달라서 윈터 타이어를 사이즈를 다르게 하면 워런티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레코멘드를 하지 않고 여기선 작업을 못 한다고 해서 일단은 이쪽에서 윈터 타이어 작업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차는 스피드스터입니다. 스피드스터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. 약간의 색상이 다른 그 여러 옵션 말고는 GT3와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문명 기판에 스피드스터라고 써 있죠. 이 스피드스터는 1950대 정도만 생산이 되고 이번에 단종이 된 차예요. 잠깐 나왔다가 이미 다 팔리고 더 이상 팔진 않죠. 그렇게 이제 한정적으로 만들어진 차라서 앞으로 소장 가치가 있을 차고 또 소유하고 있으면 값어치가 더 올라갈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이 차는 특징적인 것이 GT3보다 대략 한 45kg 정도가 더 무겁고요. 6단 수동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수동 미션은 듀얼 매스 타입이에요. 그래서 스포츠성이 많이 가미된 트랜스미션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로백 성능도 PD캐기가 달려있는 GT3 같은 경우는 3.4초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4.0초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출력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스타일리시한 면이 더 강조가 된 차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에 스피드스터 배지도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손잡이 레버 같은 경우 GT3 RS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.
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스티칭 오렌지 컬러나 이런 것들은 다 처음에 이 차를 오더했을 때 옵션을 선택한 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다지 특별한 부분 아니고 보면 포르쉐 70주년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보면 이 차 같은 경우는 1948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29번째 차라고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. 컨버터블이기 때문에 뒤에 따로 공간은 있지 않고요. 시트백에 한 이 정도 공간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옵션 장치들은 다 똑같은데 네, 스피드스타는 GTS3하고 다른 것이 슈퍼로 자동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. 일반 카레라와 같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샤시는 GT3 것을 그대로 썼고요. 그리고 앞에 어떤 외부에 들어와 있는 패널이나 익스테리어 부품들은 포르쉐 911 카레라 4께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. 카레라 4보다는 더 가벼운 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카레라 4보다는 가속 성능이 더 훌륭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단지 수동 미션이기 때문에 PTK보다는 느리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아주 잠깐 차를 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.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시승이나 리뷰를 하게 될 때 여러분께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.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? 네. 이 차는 아무래도 컨버터블이다 보니까 밖에 소음이 많이 들어오네요. 보셨다시피 네, 타이어는 뭐 예상했던 대로 실패했습니다. 이번에 리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인은 브레이크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이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은 부분이 네 곳이요. 리프로그램을 하는데 리프로그램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, 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, RDK 컨트롤 유닛, 그래서 계기판 하나하고 컨트롤 유닛 세 곳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대상이었어요. 지금 신형 카이엔이 브레이크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. 예를 들면 기계적으로 너무 큰 소음이 난다거나 아니면 브레이크가 유난히 잘 듣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런 경우까지는 이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브레이크가 다 달았는데도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거꾸로 브레이크가 닳지 않았는데도 경고등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그런 버그 부분도 잡았다 하고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하면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바퀴를 다 띄었어요. 바퀴를 다 띄었다는 건 그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근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분명히 브레이크의 어떤 부분을 조정을 했고 그 조정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새로 했다라는 게 딱 눈에 띄었습니다. 자, 보시면 그 리콜 사항이 네 곳이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타이어 못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죠. 네. 운전 느낌이 어때요? 바뀐 게 있어? 어? 없어?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바뀌어진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. 그거는 제 와이프가 한 얘기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. 어수선하게 보셨겠지만 그 스피드스터도 여러분께 그나마 이렇게 짧게라도 보여드려서 되게 좋았고 추후에 분명히 여러분께 뭐 시승이라든가 리뷰를 통해서 더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부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